시작하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폭 찍어놓으시면 목소리 크게. 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요. 왜 결혼한지 모르겠어요. 크게. 왜 결혼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는 내 목소리는 크게 잘 들리는데 네. 구독자분 목소리가 안 들리면은 네. 어? 손님들이 뭐지? 이러잖아. 네. 왜 결혼했어? 당신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지 왜 결혼했어? 이 미친년아. 내가 오늘은 욕 안 하려다가 오늘 다 욕 안 하다가 욕 터지네. 나 속상해서.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데 내가 욕할 때는 가슴이 아파서 욕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뻐서 욕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욕 안 해. 안 해. 어? 왜 결혼했냐 이 미친년아. 어? 그게 뭐냐. 외국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어?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응? 좋은 남자를 만나지 왜 결혼했어? 어? 왜 결혼했냐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 여자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손 찍어 맞는 남자를 갖다가 만나냐? 어?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때리니 사람을. 말을 틀렸으면 틀렸다가 기면 기다 말을 해봐. 맞아요. 어? 말도 안 나와. 나 어떻게 하니? 애기가 둘이에요? 네, 애기 둘이에요. 소송하고 있죠? 네. 소송 중이죠? 네. 소송 중인데 변호사한테 몇 개서 소송을 해야 되겠네? 저 돈이 없어가지고 그 가정법원에 그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 진행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서류를 다 제출하고 왔어요. 근데 남자가 이혼 안 해준다는데? 이혼할 생각 없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럼 뭐 이혼도 안 해주겠다. 그래서 소송으로 하려고. 그러면 때리지를 말든지. 이거 정신병자 새끼 아니냐 이거. 맞아요. 좀 이상해요. 어? 또라이로 좀 들어와. 기복이 너무 심해. 어디서 장단을 어떻게 맞추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깥고 왔으면 이거 밥이라고 갔다고 밥이라고 해왔어? 집어 던지는 사람이라고. 국 끓여라 그랬어. 국을 끓여가셨어. 그럼 내가 언제 국 끓여라 그랬어? 다른 거 갖고 오라 그랬지. 치집 잡을 걸 잡아야지. 이거 부모들은 알고 있어요? 다 얘기 안 해서 몰라요. 엄마한테 그냥 때렸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때릴 정도가 아니잖아. 때릴 정도가 그냥 때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폭행이잖아. 그냥 때렸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그냥. 그리고 이 사람 때리면 순간적으로 목 졸리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그 전에 제가 신고를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목 졸름까지 보이고 어? 그냥 때리면은 이거만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밖에요. 지금 보여요. 고기만 까딱봐도 아주 긴 것만 대답하셔. 네 맞아요. 어? 근데 이 사람은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맞아요. 네가 병신 같아서 맞는 거야. 이 사람 말이 그렇다고. 어? 네가 나를 착한 나를 갖다가 네가 자꾸 건들지 않냐. 건들어서 내가 널 때린 거야. 맞아. 지금 원인 읽고 있어.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다. 네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거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법원에서 이런 거를 겪어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우리 일반하고 일반이라고 대화가 안 돼. 4차원이야, 4차원. 맞아. 이 미친 거사. 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난 같이 산 지는 6년? 6, 7년? 여보세요? 나는 손님 말 듣기 전에 내가 쓰고 물어봐요. 내가 칠자를 썼어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그쵸? 네. 여기서 당신이 살면서 단, 어? 한 번이라도 행복했던 적 있으면 말해봐.
욕했던 적이 없어요. 그랬으면 아니나 싶었을 땐 나오지. 왜 애기는 둘이나 나냐고. 아니 바뀌겠지? 바뀌겠지? 생겼으니까 낫겠지. 그러니까 바뀌겠지 성격이? 성격이 바뀌겠지? 그럼 참은 거야? 아니 우울증도 왔었고 제가 호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됐었어요. 미치겠다. 당신이 이 사람 앞에 가면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 사시나무 떨듯이 떨린다는 것은 얼마나 맞았으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냐. 지금 당신 마음을 그대로 읽어서 이야기해줄까? 한국에 있는데도 또 찰까봐 불안해. 응? 애들도 옷을 꽁꽁 숨어들지 불안해. 응? 아니 얼굴 이쁘게 생겨서 눈도 크면서 아니 눈이 적었으면은 눈이 적어서 사람을 못 봤을까? 하고 이야기나 하지. 뭐 때문에 결혼한 거야? 뭐 물어보자. 모르겠어. 그때 당시에 뭐가 싫어서 그랬는지 그냥 모르겠어. 몇 살이에요? 몇 살 적었어요? 환장하네. 생일은? 너무 수가 안 좋아서 물어보는 거야. 음력으로. 이 사람 고집부려서 이혼 안 해준다 해도 이 사람은 써봐. 이 사람 써봐. 언니 빨리 피해. 빨리 피해. 이 사람은 절대로 인간 못돼. 절대로 인간.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지면 2-3년만 기다려 그러면 괜찮아져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절대 나아질 사람이 아니야. 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질 사람이 아니라고. 네. 그러면 자식들이 그 부모 엄마 맞는 거 공포에 쩌든 인생 살게 만들 거야? 아니요. 그러면 자식이 인생까지 버려. 그러나 당신 혼자라도 얘를 어떻게 키울까? 난 지금 돈이 없어. 그러지만 당신을 키울 수 있어. 네. 당신은 그래도 그나마 먹을 복은 갖고 왔어. 어? 먹을 복은 갖고 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쉽게 이혼이 안 될 거야. 네. 한꺼번에 안 해줄 거야, 처음으로. 계속 몇 번, 한두 번 해가지고 올라가서 그 증거 자료 갖고 있어요? 증거 자료 그냥 카톡 대화 내용하고 그 정확한 증거 자료는 호주에 있어서 제가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카톡 증거하고 뭐 물건 부신 거, 사진 찍어 놓은 거 그런 거 이제 첨부해가지고 어제 이제 제출을 했거든요, 자료를. 이 사람 마음이 당신을 절대로 안 놔준대. 못 놔주겠대. 근데 사랑해서 못 놔주면 내가 이해를 하거든. 네, 그거 아닌데. 오기는 못 놔주겠다는 네. 거야. 어디서 걔, 쌍 걔 양아치를 만났냐. 어? 사랑해서 못 놔줄 것 같으면 이렇게 이 사람 성격을 이렇게 한번 달려서 조금만 누구 두르고 살아봐.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웬만해서 요나는 말을 잘 안 하는 무당이에요.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애기들한테 아빠를 뺏는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 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좀 어때요? 이렇게 말하거든. 이 사람 인간 쓰레기지? 네. 인간 쓰레기야. 어? 쉽게 말하자면 약자한테는 엄청 강하고 네, 맞아요. 강자한테는 쪽수로도 못 쓰는 새끼야. 네, 맞아요. 어디서 여자를 떼고 지랄해. 개새끼 손목까지 칵 부려버리기 전에. 어? 어떻게 도피했어? 무슨 핑계 대고 또 도망갔어? 마침 동생이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동생 결혼하니까 어차피 한국 가야 되니까 한국 갈 이제 돈은 없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한 저녁에 청소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간 김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 가서 이것저것 배워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일찍 오게 됐어요.
잘했어. 그 대신에 이 사람은 눈에 살기가 있어요. 거기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사람을 때릴 때는 눈이 변해요. 눈도 변한 데다가 변태 기질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변태 기질이 사람 쏘랑끼쳐요. 맞아요. 그게 나를 더 치욕스럽게 만들어요. 맞아. 그러고 나서 때려놓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뭔 말인지 알겠지? 진 이야기는 안 해도 알겠죠? 그게 뭐야, 그게? 아무 일 없는 듯이 하는 거.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 네. 여자친구는 제 악이거든, 그거? 어? 아니, 애기 낳고 얼마 안 돼서 첫애 낳고 얼마 안 돼서 원룸이었는데 원룸이니까 뭐 갈 데가 없잖아요. 애 재우고 있는데 나보고 쳐다보지 말라고 TV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다가 야동을 틀어놓고 혼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좀 아니지 않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할 거면 밖에 나가서 풀고 오든가 혼자 화장실 가든가 애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게 무슨 짓이냐고, 자기는 어디에 가서 하냐고. 세 번 정도 벌려야 될 거고, 이 사람이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게 당신한테 좋은 감정이 아예 없어요. 네. 없고 죽여버리고 싶단 말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빨이 화가 났을 때 날만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네. 칼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당신 생각하기도 그냥 무조건 연애 하지 마세요. 긴 것만. 네. 긴 것만 대답하라고. 네. 칼을 들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까 내가 목주름까지 보인다 그랬지? 네. 당신이 거기서 조금만 더 갔더라면 네. 당신은 이유 없이 빌어야 돼. 어? 그냥 애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네. 애들 들리기, 애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네. 아닌 것도 당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네. 어? 안 맞으려고. 어? 이 사람한테 져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 말 듣고 한마디에 이 사람 또 날라가. 네. 말 듣고 한마디 또 날라가. 말 듣고 한마디 또 날라가. 다 집안 다 박살을 내야지만 지 속이 편한 새끼야. 인간 개쓰레기 같은 새끼. 맞아요. 어? 그리고 이 사람하고 사는다 치더라도 이 폭경만 있는 게 아니라 폭음 뿌려서 폭경이 있다고 분명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나야 지금 이 사람이 이 나이에서 이렇지 이 사람은 평생 말하자면 평생 다른 여자를 만나도 이 사람은 폭행이에요. 네. 그리고 우울증이라 그래야 돼.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 계속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 꼴을 잡아서 우울증까지 몰고 갈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절대로 이 사람 아니야. 네. 어? 그리고 이 사람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네. 어? 능력도 없는 주제에 왜 남들한테 어? 남들이 자기한테 꿍 오늘 가서 일을 나갔어. 예를 들어서 네. 남들이 자기한테 싫은 소리를 했어. 네. 그래서 꼼짝도 못해. 네. 집에 와서 내 마누라 조금 한마디 하면 그걸 갖다가 막 그 핫플을 갖다가 내 마누라한테 어? 때리면서 네.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야. 집을 다 네. 집어 엎으면서 네. 그리고 이 사람 자식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해. 알아들어? 그래도 있을 땐 잘했는데. 아니 이 가슴에 자식에 대한 소중함을 네. 모른다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연락도 없고 자식의 소중함을 전혀 못 느낀다고. 그런 것 같아요. 어? 딱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불리질러 버릴 거야. 너네 식구 다 죽여버릴 거야. 감히 네가 나를 배신해? 딱 이거야. 당신이 살고 싶으면은 네. 내 말 명심해. 네. 이 사람과 가서 내가 병신 된다는 마음으로 살든지. 어? 저는 헤어질 생각. 그러니까 병신된다는 마음으로 살든지 네. 아니면 애들도 완전히 애들도 병신된다는 마음으로 살든지 네. 어? 또 하나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매개 살린다는 생각으로 살든지 네.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노름 플러스 도박 플러스 네.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모든 것을 한량기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어? 이 사람이 일하라고 생각해? 지금 일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고 이 사람 일하리라고 생각하냐고. 지금 아예 연락 안. 이 사람이 앞으로 살면서 당신이랑 살면 네. 이 사람 일을 할 사람으로 생각하냐고. 이 사람 일 찬합수도 안 해. 제가 돈 벌면 일하기 싫다고 했었어요. 근데 일 안 한다고.
이 사람 트럼프스 일 안 한다고. 네. 일하기 싫다고 했었어요. 집에서 살림한다고. 살림해서 그래. 그래 남자가 살림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여자가 돈도 벌어올 수 있어. 네. 사랑해서 살림하는 거하고 내 가족을 생각해서 살림하는 거하고 나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살림하는 거 틀려. 그치? 네. 그러면은 얼마든지 내가 감수할 수도 있어. 그럼 여자로서는 남자 어깨를 못 기대서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 살림도 안 해. 어? 살림도 안 하고 말만 집에서 놀겠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 말 그 도박 플러스 컴퓨터 플러스 네. 어? 다 그런 쪽만 다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어. 나쁜 거나 나쁜 건 다 갖고 있다고. 네. 어? 당장 이혼하세요. 네. 지금 이혼하려고 계속. 만약에 이거 아까 국선 변호사를 산다고? 네. 국선 변호사를 국선 변호사 맞아? 네. 국선 변호사를 사서 안 되면은 내 식구한테 부탁을 하세요. 사정 이야기를 하세요. 네. 해서 변호사 사세요. 그럼 한 방에 빠를 겁니다. 알아들어요? 저희 저기 도움 드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들 어렵게 살아서. 그래도 당신 식구한테 이 말을 하면은 네. 그 조금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서 당신 구해줘요. 네. 알아들어요? 네. 어떻게 인간 쓰레기를 만났냐? 어? 개쓰레기를 그것도. 응? 그러다 당신 귀 안 들리면 어떻게 할래? 그래서 도망왔어요. 응? 지도자도 모르고 죽이면 어떻게 할래? 그리고도 남을 사람이란 말을 하는 거야. 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맞아요. 철저한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네. 거. 알아? 네. 기복이 죽고 뜨다하다고 말했지. 네. 그 감정 기복을 당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네. 절대로 못 맞춰. 당신은 이 사람하고 살면은 입 딱 닦고 살아야 돼. 네, 그래야 돼요. 맞아요. 응. 국선 변호사 많이 도움은 되겠지만, 네. 가족들한테 요청하세요. 네. 기다 빠릅니다. 요청해서.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거 다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네. 가족들이 빼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도망오세요. 네. 지금 이 사람 어느 정도 반은 눈치채고 있고 네. 근다고 미안한 감을 언니한테 갖고 있고 그러면 남편이 달래질 것이다 이 말 하겠지만 이 사람 안 달래져. 네. 절대 죽을 때까지 이 사람 안 달래져. 네. 응? 죽을 때까지 안 달래져서 아이들을 봐서라도 엄마가 키우고 네. 아이들한테 그런 아빠라는 그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 보여주지 마라. 네. 어? 지울 수 있게끔 해줘라. 네. 어?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완전히 못 찾게끔 네. 완전히 꽁꽁 숨어야 될 거야. 그 정도야. 네. 이 사람은 이혼하고 상관이 없어. 네. 그 사람 이 사람은 이혼하고 상관이 없이 당신 앞에서 협박을 많이 한 사람이야. 다 같이 죽자. 만약에 그런다면 네. 알아들어? 네.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네. 또 묻고 싶은 거? 제가 지금 일은 하고 있는데 수입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돈도 없고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그 금전적인 상황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직장도 안 구해지고. 아, 직장 구해져요. 구해져요? 지금 직장 구해지는데 네. 이 지금 이제 애들 때문에 지금 수입이 당장 필요하겠지만 네. 직장은 구해져. 네. 가을 지나서 직장은 구해지는데 이번 직장은 조금 네. 내가 그런 일을 그 뭐 조금 내가 수입이 되는 일 있잖아. 네. 그쪽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 모을 법이 전혀 없는 사람은 네. 아니야. 어? 그리고 남편 남자 만날 때 네. 잠깐만 이때 남자 만나. 40대요? 부르지 말고. 알았어? 네. 그전에는 절대 남자, 내 남자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니까, 네. 응? 그전에는 만나지 마라. 네. 응?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저희 엄마가 계시는데, 엄마도 지금 일이 장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엄마 뭔 장사예요? 옷장사. 그래가지고. 엄마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엄마 터가 안 돼요. 아, 엄마 터가 안 되시죠? 예. 엄마 터가 안 돼요.
엄마 터가 안 좋다는 네.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터는 죽은 터예요. 아. 죽은 터를 내들어가요. 어? 엄마 장사한테 말하지 말라고. 네. 이 정도 됐어요? 안 보여요? 써줄게요. 이 정도 됐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이 정도 보통 맡긴 거예요? 네, 그 정도. 지금 나한테 이걸 보여줘요. 네. 지금 이 정도부터 엄마가 장사를 네. 아예 안 돼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싹 지나가 버려요. 네. 이미 끝났어, 이 터는. 끝났어요? 이 터 끝났어. 응? 끝났으니까 장사는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으니까 다른 터로 옮기라고 그래. 아, 옮기, 안 그래도 옮겨야 되나? 어, 옮기라고 그랬어. 이 터는 이미 죽었어. 내가 지금 이거 지금 글씨를 썼죠? 네. 이때부터 지금 많이 지금 이걸 나한테 보여줬으니까 네. 이 지금 단어를 나한테 보여줬으니까 이때부터 장사가 안 됐다고 말을 네. 하거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네. 장사가 안 될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장사는 돼. 네. 장사 되니까 당신이 거기 투입해도 되고 제가 들어가도 돼요? 어. 혹시 성씨 중에서 오씨가 누구야? 제 지인 중에서 친구요. 친구? 네. 친한 친구야? 네. 친한 친구한테 도움 요청 좀 해봐요. 그리고 도움 요청 하되 네. 가벼워요, 이 친구. 아, 네.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가볍다고요. 가볍다는 소리가 뭔 소리인 줄 알아요? 내 속내까지 다 털어놓지 말라는 소리야. 네, 알겠습니다. 다 들어간다고. 네. 가볍다고. 네. 소름 끼치지 않냐? 네. 또. 왜? 내가 그 말을. 깜짝 놀랐어요. 뭐? 깜짝 놀랐어요. 어? 오씨를 조심하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야. 아, 진짜요? 오씨성을 너 말했잖아. 오씨가 누구냐고. 다 들어간다고. 그럼 오씨도 당신의 신랑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어요. 전화번호 알고 있어? 전화번호는 몰라요. 절대 주지 마라. 네. 어? 네. 내가 보기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몰라요. 전화번호 몰라요. 아닌데. 제가 알려준 적이 없어요. 한번 그 친구 만나면 네. 미안하지만 한번 분명히 그 친구하고 연락될 일이 있어요. 네. 알았어요? 네. 이 말은 하지 말고 네. 오시성을 가르쳐줬으니까 말을 하는 거겠지? 네. 당신의 비밀이 다 털로 나가요. 응? 네. 좀 왜? 가볍긴 한데. 가볍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 성을 대잖아 지금. 네. 오씨를. 이 친구하고 네. 그냥 커피 마시고 네. 잡동산 이야기를 할지라도 네. 남자 데리고 남자 내가 남자가 생겼을 때 네. 절대 이 친구 남자 소개해주지 마. 네. 알아들어? 네. 무슨 뜻이라고 알아들라고 나는 믿는다. 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지? 네. 이 친구가 다음에는 오늘은 나한테 친구지만 네. 훗날은 나한테 오른날 적이 될 수 있어. 네. 응? 왜 봉 쪄? 왜 봉 쪘냐고? 제가 그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럼 손은 왜 추워요? 네, 손이 너무 차서. 에어컨 꺼져요? 괜찮아요. 이 그리고 저기 뭐냐 그 엄마 직장 이동수 네. 하고 나면 엄마 직장도 괜찮아져요. 괜찮아져요? 어, 당신이 거기서 그것도 해도 괜찮아요. 같이 엄마랑 해도 괜찮아져요. 해도 괜찮으니까 이 사람부터 뛰고 아까 오시성을 가진 친구 네. 이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으니 네. 이 사람을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아들어?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러면 제가 사실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기도도 하지 마라. 아까 내가 나 말 알려줬지? 네. 하지 마라. 남자한테 그렇게 대놓고 씨발 지금 글쎄 남자만 하고 싶냐? 어? 나 같으면 남자 서른 끼서 보고도 싶겠다.
이 남자는 내 네. 자식한테 따뜻하게 해줄 남자가 아니야. 네. 그래서 못 만나게 하는 거야. 네. 알면서 만나고 자빠졌어? 그럼 니네도 똑같은 년이야. 니 신랑하고 걔 같은 년아. 나 오늘도 욕 안 하고 조용조용 찍으려고 그랬는데 왜 욕하게 만들어, 씨. 내가 너 내 노트북을 봤을 때 네. 아, 욕을 화나게 잘해서 쪽팔려. 틀은 거 있으면 따져. 아니요. 없어요. 크게 말해. 안 들려. 없어요. 우리 집 구독자들은 참 희한해. 뭐가 희한하냐. 밖에 나서 굿. 부산님 굿. 여기서는 절대 안 그래. 다른 집 보니까 막 구독자가 난리 났던데. 진짜 용군이 저거 나한테 죽었어. 다음에 그런 사람 좀 데려오라고 하려고. 네. 왜 호응이 반응이 없냐고. 응? 오시성 이 사람 절대 피하고 네. 응? 나한테 도움 줄 사람 최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최씨요? 응. 임씨는 임시성하고 최씨. 임시성 응. 최씨요? 예. 알아들어? 네. 이 남자는 절대 아니야. 네. 개 쓰레기다. 개 쓰레기도 난지도 가도 그런 쓰레기는 없을 거야. 네. 알아들어? 네. 묻고 싶은 거. 빨리 가! 네, 감사합니다. 내가 화난 이유는 알겠어? 네. 뭐 때문에 화가 났는데? 내 남자를 골라도 내 자식한테 잘해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 그치? 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안 본 사람은 네. 겉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 알아들어? 네. 여자가 이쁘면은 자식까지 이뻐지고 그걸 자식 있는 줄 알면 자식도 보듬어 가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애들은 다음에 애터리를 키우고 너같이 마음 붕 떠서 너 제 인생 제 2의 너 모습 볼래? 아니요. 어? 내가 지금 노트북 빨리빨리 끝내라 그래서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너보다 너도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았잖아. 어? 그래서 너도 이런 개새끼 만났잖아. 네. 뭐 피하다가 뭐 더 큰 거 뭐 만났잖아. 네. 짝 애들한테 이런 아빠가 만들게 해줄래? 아니요. 그래서 욕한 거야. 네. 기분 나빠 여기서? 안 나쁘지? 네. 이 말이 오늘 쓴 욕이 단 밤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애들이라면 나는 미치는 병이 있다. 애, 우리는 인생은 당신도 나이가 어려. 우리 인생은 애들 잘하는 거, 애들이 똑똑하게 크는 거, 애들이 올바르게 크는 거, 네. 애들이 밝게 크는 게 네. 그게 우리는 인생 아니냐? 네. 그치? 네. 난 그래서 애들 이야기 나오면 뭐 이거 멀서 폭탄이 왔다 갔다 해. 내가 심하게 욕했으면 미안하고. 아니에요. 저희 그리고, 애들은 잘 크겠죠? 그래서 엄마 노래 잘해줘. 항상 많이 안아주고 네. 많이 애들은 아무리 어려도 기억을 한단다. 네. 알지? 네, 알고. 공포를 기억을 한단다. 알고. 그러면 그 공포를 없애려면 지금부터라도 자꾸 좋은 말만 해주고 자꾸 안아줘. 네. 지금 넌 남자 만날 때가 아니야. 이 씹을 안아. 네. 만약에 그 사진 찍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찍혀가지고 그 남자 그거 증거 삼으면 어떻게 할래? 욕한 욕을 알겠어 이제 다? 네. 됐어. 감사합니다. 꺼! 끄라고. 그럼 나 혼자 말해요. 저기요 예약을 해놓고 한 달 동안 예약했는데 왜 자꾸 취소라면 미리 연락을 해주세요. 한 달 반 동안 기다린 사람들은요 급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뭔 소리예요? 부탁드립니다. 나한테요? 아니 예약. 아, 예.